다섯 번째 새로운 슈퍼온종의 필살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더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새로 나온 랩터 유전자 2의 매크로 SDNA 무려 5개가 전부 다 들어간 대박 팩이 나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그런가? 첫 번째는 인도 랩터 유전자 80, 75, 80, 80. 어? 거기다가 충성도. 와, 이거 작년 생각난다. 연속으로 모놀로포코까지 80 75 80. 대박. 사르쿠까지 빠르게 80 80 80 75. 이번에는 카프로스쿠스까지. 와, 슈퍼온종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 그래, 이 녀석이다. 얘가 새로 나온 DNA죠. 유오플로케팔루스의 DNA. 어? 320개 아닌가? 타페야롭게 2000개가 들어가네. 와, 모놀로포 2000개. 드디어 유오플레 마지막 2000개 됐다. 3900, 2400, 2200, 1900, 2100. 뭐야, 또 있어? 30만 충성도. 다른 것들 알아보기 전에 레벨이 우선은 85레까지 새롭게 확장이 되었고요. 거기다가 어? 설마? 배지가 인도미누스에서 뭐 새로 나왔어. 이게 뭐지? 원조 티라노사우루스의 유전자 2가 나왔습니다. 이게 피부가 조금 다른가? 어? 능력치가 더 좋아. 체력이 더 높네. 어? 어, 몸이 다르다. 다리가 더 굵어진 것 같은데. 두 마리를 나란히 배치해놓고 피부가 다른데다가 얼굴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랩터도 원조 벨로키랍토르의 유전자 2가 나왔습니다. 체력도 높고 공격력도 더 높아. 아, 피부에 기본 무늬가 있는데다가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은데. 벨로키랍토르 중에 유전자 2 한 마리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두 종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어? 잠, 거기다가 혼종 있어. 새로운 유전자 2끼리 혼종을 만들면은 인도미누스 2세대가 나오는데요. 우와, 이거 생긴 게 좀 달라. 공격력은 약간 낮은데 체력이 더 높아. 와, 이빨이 더 튼튼해진 것 같은데. 자, 얘를 만들려면은, 아, 이거 이벤트 놓쳐서 못 풀잖아 이제. 그동안 새로 나온 게 또 없나? 어? 알로노그미우스. 이거 뭐야? 알로사우루스랑 반나노그미우스. 얘는 수중인데? 진짜 혼종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반나노가 없을 텐데. 네 마리밖에 없어. 거기다가 스미테토케라스가, 이게 등급 자체가 전설로 올라갔는데요. 자, 그런데 요 새총 신테토도 아직 구할 수가 없고. 얘는 또 뭐야? 강아지 종류인데? 어, 잠깐만, 얘가 좀 더 특이하게 생겼어. 암피키온이 첫 번째 재료로 사용이 되고요. 베어독이라고 불립니다. 곰과 개를 섞어 놓은 듯한 몸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종 진화로 올라가. 털이 왜 이렇게 커져? 거기다가 귀가 이거 레비저처럼 바뀌는데? 최종 진화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곰도 아니고 개도 아닌 것 같은데? 혼종 늑대 같다. 늑대 같은 이빨과 개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90킬로래. 메기스토크루스가 꼬리가 약간 도에디 같아졌다면은 암피키오는 도에디 종이 아니라 삼멧돼지랑 혼종이 되는데요. 볼에 뾰족한 혹이 달린 이 녀석은 고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최종 진화로 올라갑니다. 턱없니처럼 혹이 더 날카로워졌어. 두 번째 멧돼지마저도 만렙이 되었습니다. 와, 스피노 마냥 지느러미도 커진 데다가 송곳니도 커지고 턱에 혹이 또 생겼네. 멸종한 코뿔소 종류인 서브 하이라 코돈을 잡아먹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코뿔소보다 얘가 더 세? 융합을 하면은 멧돼지의 혹을 고대로 이어받은 새로운 혼종 아르카의 오피키온. 이름도 어려워. 와, 이게 메기스토랑은 다르게 송곳니 두 개가 엄청 크네. 일부 사람들은 얘를 송곳니 달린 늑대라고 부릅니다. 하품 모션이 조금 다르다. 능력치는 역시 약하지만 와, 도도는 잘 먹어.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타페야로케 팔루스, 굉장히 강력한 요 타페야로사우루스가 드디어 머리께 뿔로 바뀌어버리네. 거기다가 피부가 굉장히 좀 딱딱해 보이는데요. 와, 시뻘건하면 오랜만이다. 몸이 완전히 공룡이 됐네. 뼈에 있는 빽빽한 막으로 비행 중에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아, 뭐야, 똑같은 희귀라도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아, 나머지는 하나씩 더 풀어야 되겠다. 30레벨에서 능력치가, 와, 이게 똑같은 희귀인데 10레벨이랑 30레벨이랑 능력치가 비슷해. 와, 천만 더 있으면 얘는 만렙이네. 오, 스테고케라도스 이거 팔고 있는데? 드디어 7마리였던 모놀로포사우루스의 DNA가 1000개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로 나왔던 슈퍼 혼종 모노스테고 녀석이 약간 좀 뭉퉁했던 모노스테고의 머리가 예전 트리캐처럼 굉장히 뾰족하게 바뀌는데요. 최종 진화 가자! 오, 이제 한 번에 다 돼. 와, 슈퍼 혼종 첫 만렙이라니. 와, 야, 무시무시한 거 봐. 머리 뿔도 더 길어지고 추가로 여기 뿔이 4개가 더 있는데다가 뒤쪽에 스테고 골판도 더 커졌어. 만렙으로 올라가면서 체력 6000에 공격력 1800. 두껍게 장갑하였으며 강력한 돌진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와, 인도랩터도 그냥 잡겠는데 이제? 스피노 타투쿠스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모든 슈퍼 혼종 만렙도 이제 조반간이겠는데? 자, 그리고 대망의 전설 슈퍼 혼종. 와, 얘도 두 마리가 더 되네. 아, 잠깐만, 돈이 없어. 뭐야, 이게 그러고 보니까 캐시 쪽에 새로운 캐시가 또 나왔는데요. 이게 3개월에 65,000원? 산 다음에 수집을 하면은 200개씩 받을 수 있네. 와, 만렙이 얼마 안 남았다. 2020년에는 얘 만렙 찍을 수 있겠는데? 오랜만에 스위치 딱 키고 많이 먹어. 헉? 택시 왜 이랬어? 배지가 끝까지 가겠는데? 아! 뭐야, 하나 부족하잖아. 아, 이런 애들은 뽑기가 힘든데. 신생대 만렙 두 마리만 더 있으면 되네. 33만 충성도 총 출동합니다. 신생대 만렙 조금만 더 뽑으면 돼. 너 말고 제발 신생대야. 오, 잠깐만, 바리오닉스 만렙이다. 지금 만렙 찍으면은 사료가 부족해. 우와, 헤노도스 맞네. 제발. 오! 히에노도스 떴다. VIP급 강아지 히에노돈이 드디어. 와, 이제 늑대다. 히에노돈도 드디어 만렙이 되었습니다. 오! 깜짝이야. 와, 머리카락에 볼륨 생겼네. 늑대와 유사하게도 냄새로 먹이를 추적했습니다. 병든 동물을 냄새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와, 순금팽멤버 이제 거의 다 만렙인 것 같은데. 브론토 빼고 신생대가 또 있나? 어? 얘는 왜 하나도 안 나오지? 오, 나왔다. 오, 왜 말하니까 바로 나와. 드디어 새로운 신생대 파노쿠투스도 획득했습니다. 하품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 홍적세 동안 현재 남아메리카 지역에 살았습니다. 새로운 배지를 하나 더 획득해버리면서 인도미누스보다 더 높은. 잠깐만, 얘는 누구야 근데? 포스가 사라졌잖아, 이게 뭐야. 얘는 스피노 같은데? 얘 풀려면은 한참 걸리겠다. 그러면 새로운 혼종과 전부 다 사용하기 위해서 신생대 육지 모드. 와, 인도랩터 이제 두 마리야. 20레벨 그냥 써도 되겠는데? 모노스테고도 만렙이 되긴 했는데도 인도랩터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데요. 새로운 타페야로케팔로스랑 모노스테고 만렙, 새로운 신생대 혼종까지. 자, 그리고 새로운 모드 중에 공격을 반사시키는 가시가 또 새로 추가됐는데요. 거기다가 단단한 가죽, 첫 번째 공격으로 받는 피해량이 99% 감소합니다. 자, 요거를 처음에 주면서 8개를 빨리 모으고, 모노스테고가 체력이 높으니까 데미지를 반사하는 가시. 아르카의 오피키오는 공격력이 낮으니까 상대편 체력을 그대로 복사하는 복제 모드, 요렇게 쓰면 되겠다. 출발! 허! 센데? 철벽이니까 일단 계속 모아. 4개 모으면서 10! 때려! 오케이. 공격하라니까 40 들어갑니다! 좋았어. 깔끔하게 40. 거기에 티타노 모아. 오야, 최종 진화다. 드래곤 됐어. 잠깐만, 고통 분담 뭐야? 아, 저거 뭐야? 고통이 분담돼버렸어. 내 모드 부셔버려. 오, 60 들어온다. 99% 발동합니다. 슈퍼 단단한 가죽으로 꼬리치기. 잡아! 귀여워. 타페야로 필살기 보고 싶다고? 그래, 알았어. 다섯 번째 새로운 슈퍼 혼종의 필살기 들어갑니다. 핥혀대기 발톱으로 4번 5번. 와, 19,000 봐봐. 마지막은 광전사. 잠깐만, 뭐지? 뭐야, 공격력 9 뭐야? 30 뭐해 뭐해. 어, 잠깐만, 9라고 돼있는데 왜 3900이 들어와? 저거 뭐야. 아, 622다 스테고에 가시가 있으니까 요거 반사를 잘 활용해서. 오, 60 50 들어온다. 20 1400 깎으면서 절반 반사. 가시 가자. 900 반사. 아르카이로 교체한 다음에 복제 딱 들어가면서 똑같이 있는 것이 복사하는 거야. 오케이, 공격 똑같아졌어. 오케이, 새로운 온종의 필살기 들어갑니다. 약한 애들을 이렇게 쓰면 돼. 헉, 이빨 봐봐. 헉, 노려보더니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이쪽으로 몰아버리기. 인도미 하나 더 생겼으니까 기념으로 최강 라인들이 한 번씩 출동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지 이러면은? 어? 저건 뭐야? 어, 이거 밸런스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 얘 혼종이다. 새로운 육지랑 지상의 혼종. 오, 10 그래. 이야, 뭐야, 그냥 10하면 끝이잖아. 생선 먹어!
어 잠깐만 사고 다 돌아 잠깐만 안돼 이럴수가 괜찮아 하나 더 있지롱 기도야 가자 몰래 교체해놓고 만렙 슈퍼온종의 필살기 들어갑니다 와 뿔 봐봐 뿔이 몇 개야 함성 질러서 일어난 다음에 박치기 오 화면 카메라 흔들려 사뿐하구만 자 요렇게 오랜만에 2년차가 되어가는 더 게임을 올려봤고요 꾸준히 패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 남아있는 새로운 혼종들 준비가 되면은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